충남 도민들의 삶을 전하는 M뉴스의 삶의 현장, 이번에는 천안시 태조산기슭에 자리한 산채 전문점 소나무 향기를 찾았습니다. 소나무 향기는 천안 각원사 버스종점 커다란 소나무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강원도 홍성, 영월 등에서 채취한 산채만을 직접 배송받아 손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산채 전문점 소나무 향기는 방풍, 참치, 미역취, 개미취, 참나물, 부지깽이, 얼레지, 산뽕잎, 다래순, 곤드레 등 10가지의 산채가 들어간 산채 비빔밥과 곰치 영양밥, 더덕구이 오리 훈제, 더덕구이 한우 불고기 정식 등의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채 전문점 소나무 향기의 홍준호, 김영희 부부는 절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국내산 산채만을 사용하며 절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소나무 향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선해진 가을 태조산 등산을 즐기는 많은 애호가들이 산행을 마치고 출출한 속을 국내산 산채로 준비한 비빔밥 한 그릇으로 자그마한 행복을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태조산 줄기 그윽한 소나무 향기에서 M뉴스 황은주 기자였습니다.